한국의 고려대학교가 UC 얼바인 대학의 한국법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LA를 방문한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법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활발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법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대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니고 고려대학교에서 1년을 다니며 고려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최근에 마련이 됐어요. 염재호 총장은 IT와 의학 분야에서도 교류와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